당연히 영탁의 팬 커뮤니티는 올해 말의 특별한 이벤트에 그의 특별한 등장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서트가 끝난 이후로는 이 가수는 무대 조명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여 팬들에게는 그를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KBS, SBS 및 MBC와 같은 대형 TV 채널은 계속해서 영탁에게 초대장을 보냈지만 모두 거절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초대를 받은 후에도 영탁은 어떤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지 않았으며 그의 소식은 제한된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만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영탁이 새로운 공식 앨범을 비밀리에 준비 중인 소문이 팬 커뮤니티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그의 공식적인 만남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기다리는 동안 기대와 약간의 아쉬움을 남깁니다. 운이 좋게도 팬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KBS 직원들은 영탁이 가요무대 프로그램의 연말 무대에 참여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영탁 외에도 이 특별한 에피소드에는 30명의 전설적인 가수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그 중에서 영탁은 가장 어린 가수입니다. 이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쁨과 격려가 되며 그들은 자신의 아이돌로부터 탁월한 무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영탁의 무대는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영탁의 출연이 가요무대 프로그램의 연말 무대에서는 팬 커뮤니티에게 독특하고 특별한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상당한 기간 동안 비교적 침묵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는 지금까지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영탁의 특유의 목소리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최고의 무대를 즐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개인 무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활기찬 분위기와 에너지에 참여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합니다.